안녕하세요. 이음트럭입니다. 오늘 소개시키는 차량은 장비 운반의 끝. 저희 기존에 2월 달에 제가 촬영한 장비 운반 차들은 다 팔렸습니다. 없습니다. 예, 그만큼 제가 그때도 말했죠. 이제 땅이 녹기 시작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차가 많을 때 서둘러서 방문을 해주셔서 빨리 자기한테 본인에 맞는 차들 빨리 좋은 것들 골라가시라고. 이미 다 끝났습니다. 없는데 기가 막힌 차량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. 연식 좋고 거기다가 오토매틱. 차량은 메가트럭이고요. 18년식 오토미션이 장착이 된 중축 카고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게요. 실주행거리 10만km대밖에 타지 않았고요.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고요. 1인 신조 차량이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요. 거기다가 적재함 상태는 별로 안 좋아서 적재함을 아예 새 걸로 올려버린 차량입니다. 지금 적재함 보시면은 뭐 할 게 없습니다.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새 걸로. 거기다 그냥 올렸냐? 그게 아니죠. 자, 여기 보시면은 스텐 보이시죠? 예. 스텐으로 마감 처리도 해놨고요. 바닥을 무려 그냥 4T로 시원하게 깔아버렸습니다. 네. 그리고 기존에 다 사가시면 아실 거예요. 굉장히 뭐 나가서서 이제 만약에 갈비대 보강도 안 되어 있는 거 사시면은 또 추가로 시간 들여 돈 들여 해서 다 하는데 그럴 필요 일절 없습니다. 제 하부 한번 보시죠. 아주 짱짱하게 촘촘하게 HB문과 나무로 반반 섞어서 중간까지 다 적재한 보강을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고요. 스페어 타이어도 새 걸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보십시오. 하부 한번 보십시오. 그냥 신차급, 거의 신차급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컨디션 유지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. 거기다가 소모품 상태도 나쁘냐? 아니요. 소모품 상태도 여기 보시다시피 그냥 새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새 타이어 껴놨고요. 그냥 일절 돈 들어갈 거 하나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셔서 바로 사업에 투입하시면 됩니다. 뭐 간혹 여기다가 사다리 다시는 분도 계시지만 굳이 사다리까지 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예. 그리고 메가트럭 이 정도 키로수 짧고 연식 좋고 거기다가 중축에 오토까지 달려있는 메가트럭은 정말 찾기 어려운 차량이에요. 예, 기존에 저한테 연락 주셨던 분들 더 많으신데 판매할 차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 차량 꼭 본인들한테 맞으시면은 꼭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음트럭으로 매장을 방문해 주시면요 이 차량 보실 수 있고요. 이 하단부에 넘버 검색하시면은 저희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은 사진으로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음트럭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 차량 보러 한번 오시고요. 당연히 18년식의 10만 킬로 거기다 오토 미션 정리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